국가 명승지다, 야. 어, 여기가? 아, 여기 매표소 있네, 또? 국가 명승 제80호. 와, 좋은 데 있다, 근데. 산으로 싹. 아, 이거 뭐. 2,000원, 2,000원, 2,000원. 우리 둘이 4,000원이야? 정원 그치? 너무 이쁘다. 유명해. 사진 되게 유명하다. 여기까지 오려면 진짜 맘먹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는 쉽지 않아. 우리 지금 3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진짜 몇 군데 안 들렸는데. 우리 지금 50평생 처음 와본 거 아니야? 어. 여기 요 정원이 유명해. 와, 저 산에 고사리도 많을 것이며. 네? 멧돼지도 많을 거야. 고사리 따라갔다 쫓기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. 쌍계사 산 상록수림과 조선시대 봉스터가 남아있는 첨찰산. 첨찰산 저거. 아, 저게 첨찰산이야? 어, 저기 봉수대가 있었대. 아, 이름 어렵네. 진도 운전방은 서치 허련이 허련 옛날 말년에 거처하면서 창작과 저술 활동을 하던 곳으로 큰 정원을 다듬고 아름다운 꽃과 희귀나무를 심어서 성경으로 신선의 풍경이란 뜻 아닌가? 성경이?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서화를 배워서 남종의 대가가 되었으며 조선 날기 화단에 남종 화풍을 토착하시켰다. 이때는 이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옆에서 글 쓰고 이런 거 있잖아. 크다. 와. 이거 흉했다는 거잖아. 돈이 얼마나 많아요, 이게? 와. 어우, 연못이야, 이거? 죽인다. 경치 좋다. 훌륭하지? 예뻐. 오. 와. 오. 잉어. 이래서 잉어밥을 사야 되는구나. 어, 사람 목소리 듣고 오는 것 같아, 얘네들. 이거 봐, 이거 봐, 오빠. 입 벌리는 거 봐, 이거. 어이구. 어머, 어머, 어떡해. 오빠, 먹이 빨리 사갖고 와봐. 현금 500원이야. 나 500원 있어. 아씨,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? 얘네들 봐.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? 습관돼서. 습관돼서. 아, 진작 사오게 해야지. 미안. 다녀와, 난 꽃 구경을 하고 있을게. 오! 니들 배고팠구나. 기다렴. 맘마 줄게, 기다렴. 오, 예쁜 수련이. 예쁘다. 아이고. 어, 꼬득꼬득. 아니, 여기서 해도 돼. 네. 아, 여기서 하니까 막 튕기잖아. 자루에다 포도 한번 보면 되겠다. 나 이씨, 낚시해서 이만큼 잡으려면 한참 걸리는데. 우와. 아, 참. 대박. 줘봐, 소리가 재밌어. 여기다 좀 무서워. 어! 이런 소리가 나 지겠어? 삶의 현장인데? 이러다 다치겠는데? 안 다쳐. 아, 힘내, 진짜. 와, 진짜 풍경이. 풍경이. 기가 막혀. 날씨도 오늘 기가 막히고. 차다, 기가. 어? 두꺼비? 맹꽁이? 아니면 쟤? 그 큰 개구리? 걔? 이런 데서? 어우, 새소리가 어떻게 이런 새소리가 나? 와, 이게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쁘네. 어, 여기서 봐도 이뻐. 아, 풍경 봐. 아,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렇게 풍경 쏙 펼쳐주면 진짜 대단하겠다. 아. 뒤는 초가집이네? 이거 바나나 잎 아니냐? 저 무궁화다. 아니, 오빠. 아니야? 쟤는 뭐야? 살고? 개복숭아.
좋아. 아, 다 들렸어. 띵띵띵. 와, 이거 죽인다. 마당이 있어야 돼, 그치? 사람 사는 데다. 반재산이 한 방 남았다. 내가 얼마나 좀 인자가 찍으면 안 되는데. 사진 못 찍어. 찍을 사람한테 찍어달라게. 최근에 주장해야 돼. 자기만 찍어. 탱자? 맞췄어. 응, 가시는 거 탱자밖에 없지. 여보, 이만큼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? 아프겠지? 돌아가시지, 아파서. 아, 오, 소리 들어봤지? 어. 와, 기와진 모습 봐. 와, 남천이 이렇게 멋있어. 뭐가? 남천. 그게 남천이야? 이건 그 재원 시설이래.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시설.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써놨어.